안녕하세요. 홍그랜드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리틀 엘리트 선수 글러브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 고리 쪽에 있는 끈이 끊어져 있습니다. 끈가리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 고리가 많이 있는 끈들은 조금 약간 복잡해요. 요 센터 라인은 요 두 가죽을 잡아주는 끈이기 때문에 요것도 별도고요. 요 지금 안쪽에 잡혀있는 이 고리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서 다시 경첩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한 줄 타입이고, 이 고리 옆에 있는 또 팔자고리 요거는 요 밑에 있는 끈이 한 바퀴가 돌아가서 또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들어가는 끈은 총 세 줄인데, 요 줄은 지금 안 하는 줄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두 줄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쪽에 팔자고리까지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또 이제 리틀 엘리트 선수도고, 어차피 이제 훈련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급한 대로 이쪽 안쪽 잡아주는 팔자고리를 잡아주는 이 고리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색깔은 얘가 아톰즈 글러브고요. 사용감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찢어지고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복원이 안 되는 거라서 일단 그냥 쓰는 걸로 그 학생하고 얘기했고요. 요 색은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요런 끈들은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오일링을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끈이 부드럽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이런 라텍스 장갑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이 오일 성분이 손에 유입이 안 되고 바로 가죽에 투입할 수 있게끔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오일을 발라주고 작업을 시행하면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끈갈이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톰즈 글러브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기서 시작해서 들어가서 돌아서 다시 들어가서 달아서 최종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팔자고리 잡아주는 끈을 완료가 돼서 이제 맡겨주신 분한테 전달을 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색깔은 확실히 이제 또 새 끈으로 하니까 또 여기만 또 웹인드가 좀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끈갈이 완료돼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